GTX 신호선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습니다. GTX란 지하철보다 3~4배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말하는데요. GTX 신호선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. GTX 신호선은 경기도 수원부터 양주 덕정까지 총 74.2km, 모두 10개 정거장으로 이뤄집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을 출발해 금정, 과천, 양재, 삼성을 거쳐 덕정까지 이어집니다.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1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GTX 신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중심부까지 이동 시간이 급격히 단축됩니다. 또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와 주택 소유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데요. 하지만 오히려 일자리와 소비 등 주요 경제 활동이 서울로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죠.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GTX 신호선의 안전한 착공을 기대합니다.